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 경기도 성남 중원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저는 4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성들의 고용평등, 모성권 보호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재선이 되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돌봄 전사가 되어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 출마 선언 이후에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 여성 당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이 여성 당원을 동원의 대상이 아닌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인재로 바라봐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성위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전국 여성위원장 이수진, 여러분 곁에 이수진, 당원 동지들과 함께 그 길에 거침없이 나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빠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 박근혜 정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1당 대표,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칼날이 우리 당을 겨누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당원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여성 당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가슴 뜨겁게 지내실 준비 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우리 당원의 힘으로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내년 봄,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 우리 힘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여성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오빠 정치 끝장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 함께 열어낸 당원 주권 시대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여성 당원이 중심이 될 때 지방선거 승리, 대통령 선거 승리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수진이 전국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승리는 민주당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할 때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당은 당원의 성평등 실현 규정에서 기존의 배려에서 보장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도하는 성평등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정치, 가장 강력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여성이 정치의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득권 정치, 낡은 정치, 여기에 맞서 과감히 싸우겠습니다.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합시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 합시다. 여러분이 정치에 나설 때 민주당이 더욱 강해지고 보수 정치에 비로소 끝장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유리천장을 허물 때 낡은 정치를 깨는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갑시다. 네, 일어섭시다. 일어섭시다. 전국 여성위원회가 여러분과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여성 당원과 소통하고 여성 당원을 지원하는 전국 여성위원회, 여성 당원이 더는 배려와 동원의 대상이 아닌 민주당의 주인이 되고 정치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을 바꿀 거센 파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 저 이수진 늘 전국 여성위원회와 함께 뛰겠습니다.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